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넷. 넷? 넷. 법답장을 하자고, 우리가. 그래, 해요. 왜요? 1, 2, 3, 4. 1, 2, 3, 4. 이제 4 해야 돼요? 네네. 집단장, 봄단장, 꽃단장, 4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집단장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은 뭐가 좋으냐면 재물을 불러일으키는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다 단정해 놓고? 이제 단정을 해 놓고 나쁜 기운을 이제 다 정화를 시켰으면은 이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화되는 물건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색깔이 나한테 맞는 건지 그동안에는 아무런 항아리나 그 다음에 어디다 무슨 그릇에 넣어야 되는지 어디다 놓아야 되는지 소금 활용법을 아마 모르시는 구독자 여러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에 놓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거를 좀 일러주세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 발표하는 것 같으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저 홍두깨 논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소금 항아리 활용법은 네. 빛의 기운이고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네. 꼭 천일염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래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천일염을 꼭 쓰고 항아리는 큰 거라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어떤 사업장에 갔더니 이따만 항아리에다가 소금 잔뜩 넣어가지고 있더라고. 그럼 들지도 못하고 갈지도 못합니다. 맞아요.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딱 한 손으로 들을 수 있는 항아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위에 먼지가 쌓이거나 이러면은 내가 운이 또 막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항상 뚜껑을 덮어놓으면 좋지만 저는 열어놓는답니다. 그러면 굳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시켜준다는 거. 근데 교체할 때는 어떻게 버리느냐.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하수도에다 그냥 버리고 물로 흘러내리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버려요. 또 그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막 버릴 때는 그거 그 소금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나쁜 기운을 잔뜩 먹은 소금이잖아요. 아, 그냥 쓰레기통에다 막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시지 말고 흐르는 물에 그냥 흘러가게끔 주방. 네, 주방, 네. 주방이나 화장실. 하수도나 화장실이나 변기통이나 이런 데다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깥에다 확 버리지 마세요. 특히나 사업장에다 둔 사람들은 어디다 버릴지 모르고 한 달이 돼도 안 가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한 달 안에 가르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르셔야 되고 그 위에 뚜껑을 못 덮을 시에는 참숯을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참숯을 올려놓으면은 거기다 살포시 올려놓으면 좋고 네네. 소금은 어차피 조금 지나면 굳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소금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소복이 쌓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복이 쌓이기 네 소복이 쌓이는 게 좋고 어차피 소금은 마르면서 굳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말라지면서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어진 대로 그냥 나누셔도 되고 내가 어차피 이건 나쁜 기운이 있어서 많이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뒤집어 주되 많이 만지지는 마시라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내가 무슨 기운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터넷을 뒤져도 내가 무슨 기운인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가진 저는 이민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의 기운이 많다. 그러면은 화의 기운에 맞는 거를 맞추셔야 되는데 요 단시간에 제가 그것까지는 못 해드리겠고 일단은 내가 목의 기운이다. 이러면 내가 목의 기운이 많다. 나무 목의 기운이 많아서 나는 수의 기운은 사람하고 잘 맞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검정색이나 푸른색 계통의 항아리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정색 항아리 있어요. 좀 새카만 항아리 있어요. 네네. 요즘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아리 조그만 거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의 기운 저같이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늘 덥거나 불이 많고 막 이렇게 화병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있으신 뭐 심장 계열이나 이런 데서 펄떡펄떡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푸른색이나 녹색 항아리가 좋아요. 푸른색이나 녹색 항아리를 구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연두색 같은 항아리 있습니다. 네 있어요. 색깔을 칠했거나 이러셔도 됩니다. 네네. 그 기운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겉에다가 요거 칠하시면 되니까 항아리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가지신 분 내가 흙의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난 나무하고 잘 맞고 뭐하고도 잘 맞는다. 물하고도 잘 맞는다. 이런 게 상생되는 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의 기운을 많이 가지신 토의 기운을 가지신 분은 붉은색 항아리 도자기나
일반 항아리. 그러니까 붉은색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 항아리 집에 가서 사는 항아리 많은 거.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은 게 붉은색이래요. 그러니까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제일 구하기 쉽네. 많이. 그냥 항아리 집에 가면 언제든지 손에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요 한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요런 크기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가지신 분은 노란색 항아리가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거는 미색도 괜찮습니다. 예, 미색도 괜찮으니까 아이보리색이나 미색이나 노란색, 황금색 이런 색 계통으로 항아리를 놓으면 되니까 그러시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수에 물의 기운이 많다. 그래서 늘 몸이 축축 처지고 이러시는 분은 수의 기운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늘 건조한 곳을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도 고르기가 쉽습니다. 수의 기운이 있는 사람도 흰색이나 회색 계열로 항아리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가 붉은색이나 흰색 항아리를 제일 고르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수의 기운이나 토의 기운을 가지신 분은 항아리를 제일 고르기 쉽지만 나머지 분은 뭐 어디 뭐 이렇게 마트나 뭐 이런 데 큰 데 가서 고르셔야지만 요런 항아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재물이 들어오고 내가 운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쵸. 우리나라 사람은 뭐에 좋다 그러면 산수갑선을 갔더라도 어디든지 가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고 어차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뚜껑이 있으면 좋지만 뚜껑이 내가 예쁘게 담아놓을 뚜껑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참숯을 올려놓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도 몸이 안 좋을 때는 소금을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정집은 문 앞에다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행여나 아파트가 되고 내가 어떻게 돼서 문 앞에다 못 놓을 경우는 문 안쪽에 놓으셔도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안쪽에 네, 그렇게 눈 쪽에 놓고 그 다음에 가게나 사업장은 요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게 하시는 분은 가게나 사업장을 하시는 분은 동남이나 서북이나 북동쪽에 놓으시 그러니까 세 개를 놓으면 좋대요. 많이 놓죠? 많이 놓을수록 좋대요. 그러니까 뭐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동남이나 서북이나 북동쪽에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방향은 나침판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에 나침판을 띄워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놓으면 됐고 색깔은 그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갈아줄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소금은 그 대신에 꼭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말고 흐르는 물에 버리거나 변기통에 버리거나 없어지는 녹아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나쁜 게 녹아서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싱크대에다 버리거든요. 뭐 어떨 때 소금이 이만큼이 되면 그거 뜨거운 물로 녹여갖고 버리려면 한참 걸려. 그래도 그게 내 정성이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 그러니까 재물이 나한테 쌓이게 하려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러 가지를 뭉치면 많은 재물을 내가 안 나가게 할 수 있고 쌓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금 활용법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말이 좀 빠른 것 같으면 되돌려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동남쪽, 서북쪽, 뭐 북동쪽 막 이런 거를 모르시는 것 같으면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다시 재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양념할 때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김장할 때도 많이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정을 풀 때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부정을 풀거나 없애거나 재물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좋은 활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양득이네요. 네. 근데 싸고 좋죠? 네. 그러니까 돈 별로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봄단장, 꽃단장을 수시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항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네. 신축년도 재수 많이 보세요. 항아리. 그리고 소금으로. 모든 분들이 소원하는 바 이루시라고 봄에 봄단장을 하시면서 집단장을 하면서 그거를 만지시면서도 늘 조아리면 됩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재물이 들어온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안 봐도 얼마든지 내가 내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 기운은 나 스스로가 노력하면 기운을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갈면서 그렇게 이렇게 빌면서 그죠? 빌지 않아도 소금을 내면서 이 소금은 나쁜 기운은 다 없어져라. 나한테 재물은 쌓인다. 재물은 쌓이거라. 이렇게 되새기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네, 겁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만 끝. 이만 끝.